아이덴티티 프로퍼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 넘버 어디션의 아이덴티티 프로퍼티. 아이덴티티는 정체란 뜻이죠. 정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 정체입니다. A 플러스 제로 이퀄 A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돼서 자기 자신이 되는가? 빈 있다는 것. 그렇죠? 그것이 아이덴티티 프로퍼티.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제로를 additive identity 혹은 the identity of addition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additive 라고 하는 것은 add 더한단 말이죠. 더한단 말에 tive 라는 말이 붙어서 더할 수 있는 더하기의 이런 말을 형용사로 바꿔준 겁니다. identity 더하기에는 이런 속성이 있는데 그럼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는가? 예, 빼기도 있죠. 마이너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아니죠? 자, 왜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곱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도 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되나요? 아니죠? 곱하기에서는 제로가 아니라 1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누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누기 될까요? 안 되죠? 나누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더하기와 곱하기만 가능하고 더하기의 경우에는 아이덴티티 프로퍼티가 제로가 와야 되고 그리고 곱하기일 때는 1이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를 additive identity라고 그러고 이런 뭐라 그러나요? product identity라고 얘기를 합니다.